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상경책 읽어볼 건데요. 상경책 제목이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이에요. 읽어드릴게요.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짓만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요셉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주었어요. 요셉은 말대로 7년 동안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열리는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어요. 곧 7년이 지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왔어요. 이집트에는 요셉 덕분에 곡식이 많았지만 형들이 사는 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형들은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왕국에 있는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고 싶어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 나라의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온 천자로구나.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형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서로 미워하는지 알고 싶었던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번 곡식을 사러려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도록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잊지 않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주고 고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곡식을 또 사러 온 형들은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을 보자 요셉은 눈물이 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형님,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형들은 무서웠어요. 요셉이 갑자기 들을 혼내줄 자기들을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랐어요. 형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저를 먼저 이집트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오늘은 형들 용서한 요셉을 읽어봤는데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